자, STL 파일 수정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번에는 제가 임포트를 할게요. 자, 이게 다운받은 앤데요. 자, 얘를 합니다. 옵션은 반드시 요거, 머지 코플래너 요거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포트. 자, 이렇게 빨리 들어온다는 거는 파일이 되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파일 다운받을 때잘 만드는 거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자, 세 번째 또세 개가 세트예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속도가 더 빠르죠? 그 다음에 리페어라는 얘기도 없는 거면 상당히 모델링이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해볼게요. 자, 보면은 자, 솔리드 그룹 너무 좋죠? 솔리드 그룹. 예. 얘는 아직 솔리드 그룹이 상태가 아닙니다. 자, 현재 얘 수정할 때 문제는 뭐냐면, 자, 카메라에서 이렇게요. 얘가 튀어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 튀어나왔는데 여기만 튀어나와. 이게 덜렁거려요. 그래서 여기하고 이쪽에 받침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케이스가 이거를 만든 분은 요거를 작게 했는데 제가 사용하는 배터리 케이스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거 수정하는 세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요거에 대한 건데요. 자, 일단은 위에서 보고요. 얘를 일단은 익스플로더에서 깰게요. 왜냐면 깨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겹치는 게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뭔가 치수제 뭐를 할 때는 가이드가 필요한데, 원 같은 경우는 센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센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얘 가지고 가이드선을 따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하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맞추겠습니다. 예. 위에서 볼까요? 좀 치우쳤죠? 예. 이거는 지우고 다시 눌러서 이렇게 나올 땐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게 뭐 정확하면 좋지만 이렇게 해서 센터점을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도 필요한데요. 여기는 한 14.5 수정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가운데 센터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릴 때는 센터처럼 되게 중요하죠. 자, 얘는 24S인데 48S로 바꾸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이렇게 보면은 얘가 6인데요. 6이 10이니까 2 더하면은 8이겠네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튀어나왔죠? 요거는 요 지우개 툴로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필요한 부분 남습니다. 필요한 부분 지울게요. 지우개 툴이 상당히 유용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원 하나 그려야 될것 같은데요. 3 정도? 3 정도 하겠습니다. 받칠 거니까요. 자, 높이를 올려야 되는데요. 이 좋은 점이 뭐냐면, 올릴 때 레퍼런스를 여기로 잡아요. 그 다음에 얘도 따닥, 따닥, 그러면은 같은 크기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수정이 됐죠. 하나, 둘, 셋. 자, 메이크 그룹. 그러면은, 자, 어딘가 문제가 생겼네요. 어디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까는 괜찮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여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디가 막혀 있거나 할 확률이 있다면은, 멀쩡한데요. 가끔 얘가 오동절 일으킬 때가 있긴 한데, 뭐이 정도는 나중에 STL 파일 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익스포트를 해요. 익스포트 STL.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가 실제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장을 뭐 11로 해서 저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FF에 들어가서 저기 인스펙터 같은 게 있긴 한데요. 여기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서 멀쩡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112였죠? 여기서 다운로드 112 볼까요? 자, 어디가 문제 있는지 볼까요? 아하, 여기 부분이 문제가 있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불러서 그러면은 얘를 깹니다. 그 다음에 자 얘를 숨기고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면이 생겼죠? 예. 이것 때문에 그러네요. 에디트 어나이드 라스트에서 따다다 다음은 매크로. 예, 소유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할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물론 이제 인스펙터가 있긴 한데요. 그것보다 이렇게 낫고요. 자, 그래서 하나 해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에요. 여기 솔리드 그룹, 솔리드 그룹. 자, 솔리드 그룹. 예. 이거 솔리드 그룹이 아니죠? 자,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솔리드 만들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자, 이거 치수를 볼게요. 치수를 여기까지가 53이에요. 제가 재보니까 63이 돼야 돼요. 5mm씩 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양이 원래 이렇게 예쁘게 만들지 했는데, 자, 그럼 일단 얘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해보면, 이때 안 되는 애가 있죠? 그러면 Shift키 눌러서 얘 추가. 얘 추가. 그 다음에, 얘 추가. 여기도 추가되어야죠. 예. 자, 그러면은 5mm씩 움직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쪽으로 5mm. 자, 마찬가지 위에서 볼게요. 다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최대한 해볼 건데요. 얘도 선택 안될수 있죠. 자, 이렇게. 아이고. 여기 면만 따라오면 되니까요. 양쪽 5mm씩 하면은 전체 10mm가 늘어나서 63이 되겠죠? 제가 이 치수를 그대로 놨던 이유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M 이동이고요. 여기서 5mm, 5하고 엔터 치면은 63이 나왔죠? 예. 보니까 이 폭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따다다 해서 스쿼튼 메이크 그룹, 예. 소유 그룹이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제가 원하는 세 개의 물건을 다 수정을 했습니다. 전부 다 솔리드 그룹이기 때문에 STL 파일 만들 문제는 없고요. 실제로 이제 수정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출력을 다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케치업이란 툴이 물론 부족하고 이게 뭐 최신 버전이 아니라 그렇긴 하지만은 STL 파일 중에 뭐 어차피 이상한 것, 심하게 이상한 것들은 어느 툴 가도 이상한데요.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할수 있어서 이렇게 쓸수 있네요. 그래서 자 스케치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편한 수정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본 것처럼 수정을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STL 파일 다운받은 STL 파일 수정하기 두 번째 시간이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